지난 2019년 한겨레신문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선인이 김학의 전 차관이 연루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다가 6개월여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. 그런데 재심 사건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이 기사의 배후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지목했습니다. 사실이 아니라면 나를 고소하라고 했고 김 의원이 검수 안박에 앞장서는 배경에는 사적인 목적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김 의원은 검찰 개혁 반대를 위한 공격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변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박준영 변호사는 SNS에 글을 올리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한겨레신문의 별장 성접대 오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한겨레신문은 2019년 10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기사를 썼는데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자 2020년 5월 지면에 공식 사과문을 실었습니다. 박 변호사는 한겨레의 오보가 정치권 공작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했는데 그 배후로 김용민 의원과 당시 이규원 검사를 지목했습니다. 박 변호사는 이어 김 의원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사적 목적이 있다면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그러면서 김 의원이 자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면 나를 고소해 진실을 규명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추측은 자유라면서 당시 기사가 나간 뒤 인터뷰를 통해 오보라는 입장을 냈다며 반박글을 올렸습니다. 박 변호사는 2019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담당했다가 중도 사퇴했습니다. TV조선 변재영입니다.